어떻게 해서 주식회사가 됐을까요? 참으로는 종로 사무실에 사무실을 얻고 주식회사로 출발하기 전까지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희경동 자택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셨어요. 개인 사업자. 그런데 왜 주식회사를 만드셨을까요? 네. 베리팝은 뭐 이제 회계학과 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 주식회사하고 개인회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주식회사를 만들면은 세율이 개인회사보다 떨어질 거, 더 높을 거. 더 높습니다. 주식회사가 세율이 더 높다고? 개인회사가 더 높아요. 세율이 개인회사가 더 높아. 그러면은 다 세율이 낮으니까 전부 다 주식회사로 다 몰리느냐? 자,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요. 에이팍이 개인회사 사장인데 부정직하게 세무보고에도 크게 페널티 뭐가 안 먹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부정직하게 세무 보고하고 위조를 하고 조작을 하면 나중에 들켰을 때 어떻게 한다? 페널티를 크게 먹습니다. 추징금이라고. 네. 추징금이 엄청 무서워. 그러면은 교과서식으로 법대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회사 쪽이야, 주식회사 쪽이야? 주식회사 쪽입니다. 주식회사 쪽은 세율을 낮게,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뭘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 세금 납부를 잘해야 됩니다. 세법을 잘 지켜야 돼. 예. 주식회사하고 개인회사가 이런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 주식회사 참으로는 집안에 그내 누이동생 내 누이동생이 KCIA에 있어요. 허스번드가. 내 누이동생의 허스번드가 KCIA에서 지금도 이래요. 아 지금도 그래서 덕을 좀 많이 봤지. 참으로 이거 세무사 찰도 많이 캔슬되고 그래서 회사를 많이 키웠는데 주식회사는 왜 만들었냐 이게 KCIA 끝발이 안 통하더라니까 처음에 뭐 안도반도도 통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안 통해 그래서 회장님 부회장님 포기를 하고 에이 교과서식으로 이제 사업하자 그래서 주식회사가 생긴 거예요. 3번까지 했죠?